안녕하십니까. 롯데 마니아입니다. 2023년 4월 9일 롯데 대 KT 부산 사직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롯데는 나균안이 오늘 선발 출격을 했는데 오늘 나균안의 7이닝 무실점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기록하면서 시즌 2승을 달성을 했습니다. 오늘 나균안은 4피안타 1볼래 볼넷은 한 개 내줬지만 어찌됐든 저번 등판보다 더 잘 던졌습니다. 오늘은 호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나균안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공격적인 피칭에 결정구 이런 게 잘 되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잘 됐습니다. 잘 됐는데 7회 끝나고 볼이 88개, 83개였거든요. 83개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완봉을 노렸으면 했는데 7회 말에 3득점을 하면서 3대0으로 앞서가가지고 완봉을 좀 노렸으면 했는데 서튼 감독은 팍값을 했습니다. 구승민 투수하고 김원중 투수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해를 하지만 완봉성 같은 경우는 솔직히 자주 찾아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길게 좀 더 갈 수 있게 그렇다고 공을 많이 던진 것도 아니고 83개면 충분히 좀 요런 것 뿌리다 보면 100개 100개 넘어도 되잖아. 100, 110개 안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좀 해봤으면 만약에 하다가 실점하면 빼면 되니까 어찌됐든 완봉기에는 자주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기록을 조금 챙겨줬으면 했는데 8회 바로 바꿔버리더라고요. 그래서 참 아쉬웠습니다. 하여튼 어찌됐든 나균안 롯데가 오늘 이겨가지고 2승 4패인데 2승 다 나균안 투수가 올린 겁니다. 하여튼 나균안 투수가 좀 잘해가지고 계속 이대로만 해주면 됩니다. 이대로만 하면 어찌됐든 다승왕도 노릴 수 있습니다. 꿈을 크게 꾸면 어찌됐든 다승왕도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10승 이상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하여튼 오늘 나균은 오늘도 정말 잘 던져줘가지고 감사드립니다. 감사하고 하여튼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 먹었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고생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말씀드린 공격하고 수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계속 영의 행진을 달리다가 7회 말에 점수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작전되고 할 거는 많이 없었습니다. 오늘 6회 말 무사 1루에서 렉스 강공관에도 강공 갔습니다. 그리고 6회 말 2, 3루에서 고승민 대타 쓰지 말랜데 대타 안 쓰고 그냥 갔는데 6회 6위에서 땅볼로 물러났고 7회 말에 무사 1루에서 노진영이 희생번트 대라고 했는데 그냥 갔습니다. 7회 말에 노진영이 희생번트 대라는데 그냥 갔는데 이게 또 좌절 안타가 되면서 근데 이때 정말 오늘 서튼 감독이 잘한 거는 뭐냐면 이때 저는 생각지도 못해 저는 정석대로 1점을 냈습니다. 나균안 투수가 잘 던지고 있기 때문에 정석대로 좀 갔으면 했는데 여기서 히트앤드런을 걸었습니다. 히트앤드런을 걸었는데 이때 노진영이가 중견 안타가 되면서 1루 주자 황승빈이가 1루 주자 대주자 신윤호가 3루까지 가면서 1, 3루가 됐는데 참 이때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오늘 서튼 감독이 그리고 7회 말 무사 1, 2루에 김민석이 희생번트 대략했는데 이때는 희생번트는 지시를 했는데 실패를 내버렸어요. 실패를 했는데 결국 김민석이 실패를 하고 좌절 안타를 치면서 1타점 프로 데뷔 첫 안타 오늘 기록을 해서 1타점 프로 데뷔 1타점 기록하면서 프로 데뷔 첫 안타도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8회 말에 무사 1루에서 고승민 강공 가랬는데 강공 갔습니다. 8회 말에 고승민 강공 갔는데 여기서 우전 안타가 됐습니다. 우전 안타가 됐고 8회 말 무사 1, 2루에 정복은 희생번트 가라고 했는데 희생번트 지시는 났거든요. 났는데 어찌됐든 이거는 정복은이 원해준 건데 어찌됐든 결국 볼넷으로 걸어 나갔습니다. 그리고 수비로 보면 거의 오늘은 투수가 많이 안 났기 때문에 8회 초에 나균아 제가 계속 올리라고 저는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구승민은 교체가 됐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어쨌든 라인업이 렉스 빼고는 다 바뀌어버렸습니다. 다 바뀌었는데 황승빈이가 오늘 톱타자로 나와가지고 오늘 5타수 2안타로 됐고 김민석이 오늘 선발 출장해가지고 4타수 2안타 1볼넷 이러면서 오늘 프로 데뷔 첫 안타도 때리면서 멀티히트 프로 데뷔 처음으로 멀티 히트도 기록하고 2타점도 올렸습니다. 그리고 렉스가 오늘 5타수 1안타 기록했고 쭉 잃어보면 노진영이도 오늘 2타수 1안타에 1볼넷 이런 식으로 쭉 가서 오늘 롯데가 또 선발 전환안타도 기록했습니다. 전환안타 기록했는데 오늘 나균안이는 정말 잘 던져줬습니다. 근데 배재성 같은 경우는 또
저 누굽니까? 저 오늘 해설하는 이순철 뭐 퀄리티 스타트 6일이 무실점 했다고. 오늘 못 던졌어요. 오늘 저 누굽니까? 배재성 같은 경우는 뭐 타팀이지만 뭐 설명해 드릴 거는 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6일이 무실점이죠. 볼넷 5개 주면서 어찌됐든 제가 봤을 때 배재성 같은 경우는 선발하기 힘듭니다. 오늘 뭐 공도 거의 배팅 버리고 제구도 잘안 됐고 롯데 아들이 좀뭐 공략을 못낸 것도 못뭐 타이감 떨어진 것도 있고 잘 맞은 타구들이 정면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수비 호수비로 오늘 뭐 롯데가 병살타 내게 됐지만 어찌됐든 잘 맞은 타구 정면으로 가면서 병살타가 된건 어쩔 수 수비가 잘해가지고 되는 거 어떻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배재성이는 잘 던지고 아까 누가 그라드 들어와가지고 뭐 선발들이 정말 호투를 해준다고 그런 식으로 댓글을 달렸는데 그거는 말도 안 돼요. 배재성이는 못 던졌습니다. 운이 따라준 것뿐입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하여튼 뭐 오늘 롯데가 5대3으로 이기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하여튼 오늘 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눈에 말씀드렸습니다. 김원중이는 1인 마무리가 아닙니다. 롯데는 마무리는 집단 마무리를 가야 되는데 오늘 5대0에서 뭐 어찌됐든 김원중 투수가 세부 요건은 되지 않지만 올해 못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참 5대0에서 뭐 그래 변하고 유인구로 헛스윙을 잡으려고 그래 합니까? 직구로 들어가면 되잖아요. 참 답답합니다. 결국 뭐 계속 던지게 했습니다. 어찌됐든 3실점에도 뭐 수비들이 도움도 안준 것도 있지만 참 그랬는데 참 불안불안합니다. 김원중 같은 경우는 오늘 뭐 1이닝 3실점 하면서 경기를 마무리 지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. 김원중 올라와도 뒤에 몸 풀고 있어요. 만약 이게 오늘 경우가 세이브 상황에서 올라왔으면 또 역전 아니면 동점입니다.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서튼 감독도 생각을 하면서 경기 운영을 하고 마무리도 어떻게 해야 할지 하여튼 1인 마무리 체제로 갈게 아니고 집단 마무리로 뒤에 김원중이 올라오면 뒤에 몸 풀고 있어야 됩니다. 어찌됐든. 그래야지 안 좋은 상황이면 바로 올려야 될거 아닙니까? 언제까지 김원중이가 계속 던지게 하다가 역전당하고 동점 만들고 동점됐다 역전당하고 이런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롯데가 5대3으로 이기면서 이제 3연패를 탈출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홈에서 LG하고 3연, 주중 3연전이 펼쳐질 겁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뭐 제가 방송은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동시 생중계하니까 화면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프리카로 들어오시고 아프리카 치셔가지고 XXLOTT XXLOTT XX 치시면 제 채널 들어오거든요. 그리고 유튜브는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라디오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롯데가 KT한테 5대3으로 승리하면서 3연패를 탈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